안녕하셨어요. 할머니 오셨어요? 아이고, 여기서 보니까 감독님 더 잘생기셨어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할머니, 내가 얘기했지? 그 나 일하는 동안에는 얌전히 있어야 해. 그래야 나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겨. 할머니 알지? 알았다니까. 나 여기 이 오빠 옆에 딱 붙어서 얌전히 있을 겨. 할머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셔가지고 당분간 지랑 서울에서 지내기로 했어요. 죄송하지만 할머니랑 같이 촬영장에 와도 될까요? 그럼요. 할머니가 방해하실 분도 아닌데 괜찮아요. 그거는 그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촬영에 지장 안 가게 절대 조심할게요. 그래요. 지영 씨 촬영 준비해요. 저 감독님 정말 감사했어요. 우리 할머니 치매 증세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할머니 잘 챙겨주시고 또 데려다 주시고. 그거야 당연한 거죠. 마음 쓰지 말아요. 감독님도 지금 친엄마 알고 맴이 고통스러우실 텐데 저렇게 티도 안 내고 그 와중에 우리 할머니까지 챙겨주고. 감독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그게 엄마는 자꾸 감독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대체 뭐가 맞는겨. 내가 진짜로 기억이 돌아와야 그냥 뭐가 뭔지 알 텐데 왜 이렇게 기억은 안 돌아오는 겨. 그 신경 쓰지 감정만 집중. 아무래도 저 감독님 우리 지영이 좋아하는 것 같아. 에? 아, 에, 뭐, 에, 그래 할머니. 에. 지영아,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 알려줄까? 뭔 비밀? 그 잘생긴 감독님 말이요. 그 감독님이 너 좋아해요. 아니요. 그 절대 아니요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요. 귀신은 속여도 내 눈에 못 숨겨. 너도 그 감독님 좋아하지? 뭔 소리 하는겨. 내가 뭐 누굴 좋아한다 그래. 나 절대 아니요. 아니,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아니요, 아니라고. 예. 우리 할머니 어디 갔어? 할머니! 할머니! 저, 할머니! 아, 그니까! 폰번호! 왜 온 사람 없어요? 휴대폰 놓고 와서 뭘로요? 아, 번호가 다 휴대폰에 있잖여. 한 시간 전 일도 까먹는데 전화번호를 다 어떻게 외워요? 그럼 할머니 집이 여기예요? 우리 집은 바닷가 근처인데요? 아우, 환장하겠네, 진짜. 아니, 할머니! 그럼 여길 왜 왔어요? 에? 할머니, 치매예요? 치매? 이 사람이 누구 보고 치매이랴? 나 이렇게 멀쩡해요. 할머니, 그냥 저랑 같이 경찰서 가요. 아니. 경찰서. 미안해. 할머니. 어머, 감독님. 이 할머니 아세요? 네. 감독님. 이 사람이요. 제가 택시비 안 준다고 경찰서로 가잖아요. 감독님, 이 택시비 좀 빌려줘요. 제가 칼국수 펴갖고 꼭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예. 됐죠? 알겠어요. 어디 가요? 미안해요. 할머니, 지영 씨는요? 우리 지영이요? 집에 있는데요? 그럼 여기 혼자 오신 거예요? 왜요?
감독님, 제가요 감독님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감독님 보러 왔어요. 저한테요? 무슨 할 말이요? 아니, 감독님, 아유 이거 비밀인데요. 우리 지영이가요 감독님을 좋아해요. 네?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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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아! 어? 지영아, 너 왜 밖에서 이러고 있어? 아줌마, 우리 할머니가 없어졌어요. 찌장가고 화장실 간 사이에요. 어머나, 아이고 그래? 그 지는 저쪽으로 가볼 테니까 그 아줌니 저쪽에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얼른 가, 얼른 가라. 아유, 이놈의 놓친 내가 어디를 간 거야? 아예 감독님. 예? 할머니랑 같이 있다고요? 할머니! 응, 지영이 왔어? 할머니, 할머니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요? 나 할머니 잃어버린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노랬잖아. 나 심장 떨어져 죽는 거 보고 싶은가? 미안해요. 근데 나 감독님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? 너 쉬는 동안 금방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. 응? 아니 할머니가 감독님한테 꼭 할 말이 뭐요? 감독님, 우리 할머니가 뭐라는데요? 이게 뭔데요? 응? 뭐야, 이게 뭔 상황이야? 아, 왜 둘 다 말 안 하는겨? 지영아, 이거는 나하고 감독님만의 비밀이요. 아니, 할머니, 뭔 비밀? 감독님, 나가 감독님한테 뭔 말을 했는지 우리 지영이한테 절대로 비밀이에요. 우리 지영이 부끄러우니까 감독님 꼭 비밀 지켜줘요. 네, 알았어요. 약속 꼭 지킬게요. 네? 아니 뭔 말인지요? 아니 뭔 말인지 내가 부끄러운 건데요. 지영 씨 알면 부끄러워지니까 그냥 떡볶이나 먹어요. 예? 아니 뭔데? 아니 나도 얘기해줘. 아니 뭔 말인지. 지금 감독님 속도 속이 아닐 텐데. 아휴,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쩐지야. 아니 그렇다고 내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감독님 상황을 안다고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뭐 위로 한마디를 해줄 수가 없으니 아 이걸 어떻게 해요?